팬더 대 팬더 대 팬더 지켜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벌어요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팬더 대 팬더 대 팬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 네, 그렇습니다. 팬더죠. 뭐 여러가지 놈들이 있는 정말 뭐랄까 우리의 그 기타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브랜드 팬더, 그리고 붙여놓으면 싸움 구경하기 제일 재밌는 브랜드 팬더.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주로 대부분 비슷한 스탯이나 가격대에 다른 브랜드의 악기들을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은 저희가 팬더 대 팬더 대 팬더 네. 박터지게 집안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 팬더 재팬의 하이브리드 모델들 세 모델을 스트랩들만 모아서 네. 저희가 사실 뭐 싸움을 붙인다라고 그냥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성향을 비교해서 타겟팅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죠. 요거를 50, 60 그리고 60년대 후반이니까 그냥 567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567의 그 기타 사운드가 나한테 어느 쪽이 맞는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실험하는 그냥 그런 컨텐츠로 즐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나는 60이었는데 50으로 할까? 막 나는 68이었는데 6위가 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세 개를 다 가져간다. 아, 네, 좋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놈놈놈 삼놈이. 네, 삼놈이 다 가져가는 그런 네. 또 정책을 취할 수도 있는.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소비 촉진 방송. 네, 다 가져가봤자 400. 400이 뭐야? 350. 350. 네, 그 그렇습니다. 커스텀샵 한 대 값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요새 커스텀샵 350으로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은 세일 방송을 가장한, 네. 세일 방송을 가장한 뭔가 약간 싸움 구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여러 기타들을 많이 뭐 리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스튜디오 레코딩 계열에서는 진짜 그 쉐터의 SD 시리즈가 뭐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 스트랩 계열에서 하나만 고르자면은 이게 진짜 재팬의 이 하이브리드가 이게 진짜 엄청났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 작업실에 같이 있는 그 컨츄리보이 문성웅 네. 씨가 저는 이제 SD를 사가고 문성 씨는 같은 시기에 SD를 하나 사고 그리고 저걸 샀어요. 그 하이브리드 텔레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가성비가 좋았던 기어들을 싹 샀네요. 네, 싹 사가지고 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기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냈던 게 올해 나왔던 스트랩 중에서는 재팬 하이브리드가 최고다. 최고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할인이 더 들어갔으니 거기서 이제 얼마... 뭐 트레디셔널 가격까지 내려갔으니 이건 뭐 진짜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 이게 비싸긴 좀 비쌌군요. 됩니다. 원래 이제 뭐 권속화 기준으로 해서 160에서 170 정도 사이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도 그 스튜디오 레코딩 계열에서 최고였던 SDE와 비슷한 비슷하네요.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0% 할인이 적용되면서 오늘 50이 117만원, 그리고 60이 118만원, 68이 122만원 이렇게 내려가서 세 개를 다 사도 350만원 안짝에 커트를 할 수 있는, 하루에 만원씩 내면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세 개를 다 살 수 있는 그러네요. 네,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재팬 하이브리드 567 시리즈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점수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저희가 쭉 훑어드릴게요. 50이요? 50은 선생님이랑 저랑 다 똑같아요. 50, 60, 68까지 하고 선생님 3개 다 10점, 저는 3개 다 9점을 드렸고요. 아유, 많이 받았네. 한주평을 한번 리바이벌 해볼게요. 선생님은 2018년 김병호 추천 상품입니다. 네, 이름을 걸 만큼 정말 좋았고요. 저는 일본의 미국 서포트. 자, 여러분 이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뭐 기억하실 모르겠지만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1펜에다가 미펜에 픽업을 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일본 팬더 재팬은 주로 바스우드를 사용하는데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엘더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바디는 엘더, 그리고 만든 거는 일본, 근데 픽업은 USA 네. 빈티지 스트랩 네. 픽업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좋은 것만 모았다 해서 하이브리드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의 미국 서포트 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60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기타를 구매하는 기준이 색상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쁜 색상, 오늘도 아주 예쁜 플라멩고 핑크 왔고요.
그리고 저는 미일 총력 합동 훈련 이렇게 아, 들어왔고요. 그렇죠. 68의 선생님은 play loud. play loud. 저는 총알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아. 네, 이게 뭐 70이 아니기 때문에 블렛은 없지만 네. 라지 헤드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70년대 60년대의 그 딱 뭐랄까 요 경계선 그 경계선에 있는 전환점에 있는 그런 모델이라 총알은 없지만 전쟁에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스펙.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실직 스펙을 좀 살펴볼게요. 전장은 98.5, 98.5, 99.5. 야, 이게 좀 라지 헤드에서 그렇습니다. 50, 60, 68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무게는 3.37, 3.43, 3.52. 두께는 42 플러스 2, 43 플러스 2, 43 플러스 2. 12 플랫 뒤뚤레 79, 78, 76. 바디 목재 전부 다 엘더고요. 넥 목재, 메이플 U쉐입 넥. 그리고 지판은 메이플 로즈우드 메이플. 그리고 머신 헤드는 빈티지 락킹, 빈티지 락킹, 빈티지 F 스탬프드. 네. 그리고 너트는 42.5, 42.5, 40.5 너트 너비가요? 되게 작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 옆에가 좁죠. 네. 전부 다 본넛에 지판 공률 반지름 250mm 나오고요. 프렛은 21, 미디엄 점퍼 프렛 다 동일합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픽업, 펜더 USA 빈티지 스트랩 픽업 다 똑같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두 개. 그리고 브릿지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세들. 피니쉬는 바디는 폴리에스테르, 넥은 사틴 폴리우레탄. 예,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실직 스펙까지 쭉 살펴봤고요. 저희 오늘 어떤 식으로 사운드 비교를 할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50, 60, 70 순서대로 클린톤 딱딱, 클린톤 딱딱 듣고 그 다음 개인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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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총 6번을 5번을 바꿔 껴야 되네요. 힘내십시오. 그런 얘기 없었는데.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팬더 클린톤이 소리가 좀 작네요. 아무래도 팬더 기타이다 네, 보니까. 저희 뭐 네.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아, 좋아요. 진짜 이게 117만 원이라니 이거? 와. 꿈 같은 거 가성비 정말 어마어마하죠. 마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도 좀 작군요. 가장 날것에 가까운 소리. 네, 60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주시죠. 짜잔. 제가 알기로는 이 로즈우드의 메이플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한 12년째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 팬더 재팬이 그거를 내 또 독트린을 반대로 깨부순 기타가 아닌가. 네. 로즈우드인데도 되게 푸들푸들해요. 오호호호. 좋지 않습니까? 뭔가 사운드가 한 단계 내려가면서 두툼해진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 네. 아이 그 진한 감성. 아이 마샬이고요. 이 출력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네요. 확실히 팍팍 튀어나오죠. 네. 60이 자, 이거 68입니다 아, 68은 뭐 70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오, 이건 좀 좋다.
갑자기 이게 좋아지네. 아 이게 다 헷갈려. 일본 팬더 공장에는 팬더가 없고 마샬이 있나 봐요. 마샬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 이거 봐.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굿. 이제 60과 50과 어떤 60의 딱 중간 정도의 그 매력을 딱 보여주고 있는 68의 네, 바로 50 개인톤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톤을 보통 우리가 레드로하고 그랬는데 네, 오늘은 듀얼리스트로 하겠습니다. 듀얼리스트. 자, 이 킹톤에서 나온 건데 자, 지금 이게 완전 핫한 예, 지금 기어죠. 클린톤이 이거 한번 이거고요. 드라이브 A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코아만 주고 약간 부스팅만 시켜줘. 이미 좋아요. 뭐죠? 드라이브 이거? B는 이제 거기다 이제 콩고물을 넣는 거죠, 이제. 콩고물. 야. 야. 우와. 예. 난리 날 만합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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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듀얼리스트 소리가 좋은 건지 오공 소리가 좋은 건지. 여, 저기 마샬 들어봐요. 마샬도 해보죠. 네. 마샬. 마샬도 뭐 마샬 게인으로 할까요? 듀얼리스트 네. 할까요? 마샬 게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게인, 마샬 네. 게인 괜찮죠. 좋다. 좋습니다. 굿, 굿, 자, 6공 들어볼게요.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드라이브웨이. 코아. 클린톤이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이랬다가 드라이브 누르면 콩고물. 사운드가 정말 이야 죽인다. 콩고물이 굉장히 많이 네, 묻죠. 네. 네. 마샬 게임. 좋다. 이거 비교 리뷰가 아니고 그냥 신나서 연주를 연주하고 있는데. 야. 네, 비슷하게 확실히 예, 사운드의 좀 짝짝 달라감이 네. 좀 더 많이 느껴지죠. 이게 70입니다. 70도 화끈해요. 네. 70은 약간 그 중간 예, 50과 60의 중간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자. 콩콩.
네, 좋습니다. 좋다, 딱 진짜 좋다, 그 중간 좋다. 느낌, 중립적인 느낌을 좀 들어볼 네. 수가 있습니다. 마샬 게임. 네, 이게 다 지금 좋네. 네, 50, 60, 68의 사운드의 차이를 한꺼번에 쭉 연속으로 들으니까 분명히 좀 잘 느껴지는데 선생님은 이 각각의 사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타겟팅을 해주시고 싶은지 연주를 직접 해보신 입장에서 일단, 의견을 들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넥감부터. 네. 두텁습니다, 넥이. 네, 상당히 두텁고, 넥감이 이건, 강합니다. 이건 스탠다드합니다. 네, 그냥 일반적이에요. 스탠다드하고. 네. 이건 70의 스탠다드다. 되게 가늘, 되게 네. 가늘고 동그랗습니다. 여기 얇고요. 네, 여기 얇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저는 물론 두터운 넥을 좋아하는데 그 사운드는 그 쫄깃한 정도는 이거 우리 60이 좀 더 쫄깃하고 재료가 좀 더 많아요. 많아요. 네, 미들 쪽에 사운드가 네.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뻗는 율은 비슷해요. 쭉쭉 뻗는 건 비슷한데. 쫀득거리는 건 이게 좀 쫀득거리고요. 그 다음에 요 놈, 그 다음에 요거 이게 굳이 등수를 매기자면, 네네네. 그리고 라우드함, 그렇게 좀 그 네. 배음, 네. 배음은 1, 2, 3등쯤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배음이 이게 좀 많고. 네. 그럼 어떻게 타겟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네. 블루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50, 60, 68을 쓰시는 용도 그대로.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느낌이 되는 건지 선생님이 네.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느낌은 딱 이게 좀 날것에 가까운 느낌이 네. 50에서 날것에 가까운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60에서는 그걸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대 확실하게 이제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가 완전히 다른 성향이 좀 푹 익힌 느낌의 그런 네.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푹 익히고 양념도 올리고 해서 뭔가 조리 과정도 많고 네. 뭔가 덧대진 양념도 많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면 이제 68로 가서는 그것의 중간 접점을 찾는 노력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이플 지판이다 보니까 그 이 두 개 50과 60 중에서 50 쪽이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가까워요. 느낌. 네. 그래서 이걸 익힘 정도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50 완전 레어입니다. 그냥 예. 정말 겉만 살짝 예. 익힌 레어 같은 느낌이면은 네. 이 60은 미디엄 웰던 미디엄보다 살짝 더 살짝 더 익힌 느낌 예. 그리고 이 68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레어 이렇게 예, 미디엄 느낌 레어, 예. 지금 사실 이거를 뭐 웰던 미디엄 이걸로 하기에는 사실 스트랫 계열에서 웰던이라는 게 나올 없어요. 수가 없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이 정도로 푹 익힌 게 미디엄 웰던, 이거 미디엄 레어, 이건 그냥 레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뭐랄까 사운드의 좀 레인지라든가 좀 풍성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범용성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진한 거 좋아하시면 이쪽, 네. 그리고 사운드가 좀 라이트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쪽. 네. 그 나는 확실하게 장르적으로 나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50 쪽으로 가서 제대로 된 날것의 사운드를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하이브리드 50, 60, 68 사운드 비교 직접 해봐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저 소리가 좋다 약간 이런 거 분명히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갑이 두둑하시면 세 개 다 가지고 가시면 그렇습니다. 아 나는 최고죠. 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하루 만 원씩 1년이 채 되기 전에 세 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네, 하이브리드 시리즈는 이렇게 10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가성비가 무시무시한 지금 그런 세팅으로 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네 트레디셔널 가격으로 하이브리드 싹 가져가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텔레 비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재밌는 건 싸움 구경. 네. 다음 시간에 텔레 두 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스!